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이 영상 예배 앞에 모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전염병과 또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아도니아, 넷째 아들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다윗의 비탄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괴롭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처절한 하나님 앞에 향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다윗은 예전처럼 총명하지 못한 거죠. 힘이 없고 그리고 젊었을 때처럼 젊어가지고 나를 따라 하는 그런 용맹스러움도 사그라진 이제 그때입니다.
자신이 오른팔 같았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왼팔과 같았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자기의 아들, 넷째 아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반역을 일으켰었을 때에 다윗은 참으로 절망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힘이 있고 젊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한번 젊은 힘과 패기로 다시 한번 뭔가 해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을 쳐서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할 때에도 그가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었을 때에도 오른팔과 왼팔 같았던 자기를 보좌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이해하고 또 위로해주고 힘이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리고 남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말년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다윗에게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노년으로서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노리는 아들, 도리어 그 왕의 자리가 남은 삶을 위태롭게 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을 다윗은 느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천만다행인 것은 왕의 자리보다 더 보장이 되어지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할 자가 한 명도 없지만 주님만이 내 비방과 내 수치로움과 능력을 아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공격해오고 나를 향하여 칼을 드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 스스로 덫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해주시고 꺾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유튜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와 소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데요. 최근에 그 유튜버 중에 옛날에 그 연예인들이 한 제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황을 이렇게 소개한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참 유명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고독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정말 돈도 부러울 것이 없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고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방송에 얼굴이 비춰지지 아니하면서 나름대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고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가족이 아니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안다고 한다 하더라도 피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 있는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몸도 뭐 같이 부딪혀 살아가는 내 아내, 내 남편의 속도 잘 모르고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들도 속도 잘 모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쓸쓸한 인생.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이 말년에 얻게 되어지는 이 사실들, 이 형편들 앞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외롭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을 때에 대충 안다는 게 아니에요. 대충 처지를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속속히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이 가지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구체화가 되어져가고 현실화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냥 대충 아는 거다. 이 믿음으로는 절대 우리의 기도는 구체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기도가 두리뭉실해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감정에 대해서 확연히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두리뭉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확실한 이 고백, 시시로 때때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다. 모든 사람이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떨어져 나갔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다윗의 편에 서서 도저히 회복해줄 수 없고 도저히 다시 세워줄 수 없는 이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서 36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언제나 취할 것 자세가 뭐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 안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세,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면 내 앞에 닥친 현실과 또 상황과 괴로움과 아픔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명확하게 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항상 뭐 하냐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경건하며 이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들의 주인인 것을 확연히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을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그 형편을 토해냈지만 그 상황에 주저앉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높이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고 여유로운 가정 가운데 드려지는 황소의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절망의 자리 안에서도 실망의 자리 안에서도 분명히 원망과 불평이 있을 만 법한 그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황소의 제물보다 더 낫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는 것이 예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환난의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의 시기일 수도 있고 마음을 울적하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요 찬양과 또 감사 끊임없이 여러분의 살아간 삶에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본인이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가 먹구름처럼 살아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락다운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실질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힘과 능력을 줍니다.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시고 찬양을 따라서 부르시고 또 어느 때보다도 또 부부와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가정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지겹고 이 날은 언제나 끝날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신앙을 드러낼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하나님이 네 정말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내시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더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고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미처 토해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의 상태들이 있으면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두리뭉실한 것이 되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고 힘있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위에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름도 알고 있고 그들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또 주변 위에 여러 가지의 또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